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 버스베이라고 그러죠. 글로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버스 정류장 들어가는 거예요. 어후! 어허! 뒤에서 어후! 넘어졌어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실 때요. 중요한 게, 요 손잡이. 손잡이가 흔들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죠. 자, 천천히 들어가요. 멈추려고 들어갑니다. 손잡이 흔들리나 보세요. 아쿠! 손잡이 흔들렸나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가서 멈추는데, 그런데 여기, 예, 여기 계단 있는 걸못 보고 발을 헛디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는 네, 천천히 멈췄어요. 이거 하나도 안 흔들렸어요. 손잡이 하나도 안 흔들렸는데 저기서 뒤에서 계단 있는 걸못 보고 넘어졌습니다. 여기는 경남 진주시입니다.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 버스 정류장. 요 속도도 보세요. 속도가 빠른가요? 요 속도 나오네요. 속도 다시 한번 여기서 속도가 쭉 가다가요. 네, 24, 23, 22, 19, 16, 11. 예. 이게 전혀 안 흔들렸어요. 손잡이가. 그런데요, 제가 헛디딘 건가요? 계단 끝에 발이 걸린 건가요? 버스 보험사는 기사 책임 50% 이상이래요. 예. 경찰에 신고됐나요? 버스 회사에서도 버스에게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그랬나요? 계단 있는 걸 모르고 휴대폰 보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버스 보험사와 버스 회사에서 제가 50% 이상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 다음날 병원에 한번 가고 20만 원 합의했다네요. 경찰에 신고가 안 됐습니다. 일단 운행 중에 버스베이 진입증 사고라서 기사 책임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저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50% 이하로 받아오면 징계를 안 해준대요. 그렇다면 징계 먹어야 된대요. 근데 보험회사랑 벌써 합의가 끝났는데, 뭐 어떻게 50%보다 적은 집안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투표해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네, 버스 정류장 진입증 사고 이게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잘못 있다는 분한분 계시네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버스 운전자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누르셨겠죠. 잘못 누르신 겁니다. 버스 운전자 잘못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손잡이가 안 움직이잖아요.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있는 것은 여기요. 여기. 자, 승객은요. 자살 또는 고의로 다친 경우 아니면은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버스든 택시든 승용차든. 그런데 그것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즉, 버스 때문에. 운행 중 사고라서 무조건이 아니고요. 운행으로 말미암아. 예컨대요. 지금 요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요. 여기서 발이 헛디뎌서 넘어지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 그때 한참 꿈을 꾸고 있어, 졸면서. 그러다 누구를 갖다 잡으러 가서, 저놈 잡아라! 그러다 자다가 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으면 버스에게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요? 잘못 없죠. 그것은 버스에 타고 있다가 일어난 사고지만, 버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버스 운전자 잘못이 아니고, 이런 버스를 왜 운행했어? 왜 계단 있는 버스를 운행했어? 버스에서 잘못이죠. 버스 운전자 무슨 잘못이에요? 그리고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멈춰서 다른 사람 다 내리는데 혼자서 바로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버스 움직이지 않았을 때. 버스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 다 내리는데 혼자서 그냥 급하게 내리다가 혼자 발을 갖다 헛디뎌서 떨어졌다. 그럼 그 사람 100%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 운전자 잘못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근데 버스 보험사에서는 버스 운전자가 50% 이상이다? 버스에서도 50% 이상이다? 경남 진주에 어느 회사입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어딘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버스 회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버스 보험사에다 항의해야죠. 버스 회사에서도 징계를 하겠다? 도대체 어떤 버스 회사인지 궁금해집니다.